금융증권 이승환 전문가입니다. 오늘의 관심주 선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YG원, 두 번째 센코, 세 번째 솔루에타입니다. 자, 첫 번째 YG원, 미국, 중국, 일본 등 18개국의 총 27개 기업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. 밀린, 선삭, 드릴링 등 절삭 공구 제조를 하고 있고요. 텅스텐 코발트 재질의 난삭제 가공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3호일선 골든 크로스를 타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5일선 깨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상승이 전망되기 때문에 5일선 깨지기 전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센코. 국내 유일의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 보유 및 양산 업체입니다.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, 스마트시티 구현 등에 따른 센서 적용 분야 확대 전망이 되고 있고요.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법제화 시행일이 2020년 8월 5일입니다. 에 따른 숙박시설 주택 등 가스보일러 구입 시 의무 설치 진행 예정입니다.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신규 상장 후에 1차례 상승이 나오고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이번에 정고점 돌파 가능성 예측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솔루에타. 전자파 차폐 소재 선도 기업입니다. 고품질 전자파 차폐 소재 제조를 위한 주요 공정 기술 보유를 하고 있고요. 전파 흡수제 개발을 통한 사업 진출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이 종목 또한 3호일선 골든크로스를 타고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깨지기 전까지 홀딩 전략 유효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오늘의 관심이었습니다.